가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늦더위는 9월 초반까지 이어지고 이후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올 전망입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고 쾌청한 하늘에 한들한들 부는 바람. 공원 곳곳에는 어느덧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가 만발했습니다. 하지만 가을을 시샘하듯 낮 동안은 늦더위 심술이 여전합니다. 가을을 즐기러 공원을 찾았던 시민들은 시원한 개울에 발을 담그며 땡볕과 더위를 피합니다. 점심때까지도 너무 더웠는데 바람도 안 불고 해서 지금 이렇게 발 담그니까 너무 시원하고. 홍천 낮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1.7도까지 올랐고 서울과 대전, 전주도 30도를 넘었습니다. 예년 기온을 2, 3도 웃돌았고 일교차는 15도 안팎까지 벌어졌습니다. 낮더위는 가을의 달 9월 초반까지 이어지다 점차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좀 다소 무더운 늦더위가 남아있지만 9월 10일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화되면서 평년기온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음 달 중반부터는 상층에서 차가운 공기가 자주 내려와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맑고 선선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예년보다 일찍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